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공개 투자 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제 새벽에 들어왔고요, 아직은 여독이 풀리지 않았고 시차 적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괌과 한국의 시차는 1시간이죠 1시간의 시차를 적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졸리네요. 졸린 이유는 새벽에 들어와서 많이 못 자서 졸린 겁니다. 괌에 있는 동안 CPI가 나왔는데 9%를 찍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물가가 오르니까 자산가치의 상승은 어쩔 수 없을 거고, 또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또 금리가 오르는 건데, 금리를 올리는 거를 원래는 시장경제가 좋아져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면 참 좋은데,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거지, 안 올리고 싶은데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기업의 컨센과 이익은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들어선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좀 강조했었던 게 이제 고용이었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봤지만 고용이 거의 지금 완전 고용에 가깝거든요. 근데도 물가가 안 잡히고 지금 조금 오버슈팅 느낌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머징 마켓들을 박살내는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함은 뭐 부동산 가치가 오르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있고, 뭐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같을 때는 엔화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엔화는 웬만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엔화는 전 그렇게 투자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없어요, 엔화가. 그래프 장기적으로 보시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좋은 기억이 없죠. 달러는 이제 박스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늘 사이클 투자를 좋아하고 1300원 부근에서 많이 팔았죠. 아직 달러는 좀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식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주식으로서는 제가 그 길게 U자형 반등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2022년도 상반기 지옥장을 버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나가면 다시는 주식을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더 무게감을 싣고 있잖아요. 뭔가 단순한 아집이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워낙에 보수적이라서 그렇게 모험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우량주 투자를 좋아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저만의 배팅이라고 하면 성장주를 고르는 느낌. 지금 U자형 반등을 길게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2022년도 하반기에는 9월 전후, 그러니까 한 3분기의 마지막쯤에는 반등이 와주면 좋다. 뭐 기다린 입장에서는 그 또 얼마나 떨어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매수 대기자의 입장에서는 9월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지, 내가 물량을 좀 더 모아볼 수 있는 혹은 평단가를 낮춰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거지, 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혹은 본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주식시장을 영원히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여러가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은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시장이 한 반반 나뉜 것 같은데요. 긍정론자가 항상 80% 이상이었는데 이제 비관론자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그래도 저 같은 긍정론자, 죽어도 롱에 죽는다, 숏에 죽진 않겠다 라는 긍정론자들이 절반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부정론자가 많이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그들 말이 맞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부정론자들이 과연 본인의 피 같은 재산을
과연 숏을 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에 메커니즘의 생태계는 결국은 우수한 기업은 주가당 이익을 높게 평가받아서 정기적으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반영해야 하고 혹은 재투자를 하면서 주주들의 재투자를 독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초점이 주식은 성장 쪽에 에너지를 쓰게끔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걸 거스를 필요가 굳이 있을까? 거스른다고 해봐야 이제 저점과 고점의 타이밍을 맞추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다루는 건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평생 주식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도전해 본 적이 없다. 그나마 사이클 투자를 제가 할 때는 과매수나 과매도 타이밍을 노려서 물량을 넣다 뺐다 할 뿐이지 전량매도를 웬만해서는 진짜 잘 안 해요. 웬만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더 이상 성장 모멘텀이 없을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가져갑니다.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코스피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보다 물량이 적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배당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종목으로 카카오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 현재로서는 이익 모멘텀이 뭔가 폭발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는 그 주식의 평당가, 호가는 노량진 시장에서 횟감을 고를 때처럼 호가잖아요.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까지 갈 겁니다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으나 계속 사람들이 그 시장을 찾고 이 기업을 눈여겨보고 또 해당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혁신과 시대를 바꾸는 종목들은 매년 있어 왔고 매해 매 분기 혹은 5년 10년 사이클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었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굉장한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주로 변모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지만 가치주가 되기 전에 항상 기업은 성장주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수익률이 나오겠죠, 주주들에게는. 그럼 지금은 저는 또 그 다음 성장주를 찾고 있는 것 뿐이고 물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사이클에서 격변하는 시장이 있었지만 그때그때 최대한 명민하게 대처를 했을 뿐 제가 그 다음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은 기업들을 코스피에서 골라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 가치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주는 무엇일까? 저는 지금 제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장은 모빌리티, 한국장은 플랫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주요? 저는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도 가지고 있고, 달러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해놓았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진 않겠지. 뭔가 이렇게 분산 투자와 기간 투자를 이렇게 나눌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시장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신 건지도 모르고 자산도 모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큐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주식을 많이 하신다면 비중이 조금은 공격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는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는 주식이 가장 리스키예요. 주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합니까? 그죠? 제가 아무리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들
투자라는 단어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최대한 안정지향적으로 가긴 하나 리스크를 완전 피할 수는 없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두 개를 가장 집중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산이 퀀텀 점프를 할 때 주식과 부동산이 번갈아 주면서 이렇게 탁탁 튀어주는 그 맛을 저는 주기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리스크를 이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기분 더러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인내를 했을 때 공포시장에서 인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달콤함이 지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의 고생을 한 방에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몇 퍼센트 수익률 이런 거 말고 내가 평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믿고 있는가. 99%의 개미와 다르게 선택해야만 수익이 나는 게 주식이잖아요. 이건 데이터에 기반한 말이잖아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99%는 돈을 잃었습니다. 저도 남은 보유 물량은 30% 정도 지금 내려와 있지만 그 전에 50%, 80% 이렇게 먹은 기억들이 있고 그걸 안전마진으로 현금화 해놨기 때문에 잃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조금 저는 자산을 불렸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인내의 그릇을 키울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올 그런 사이클 안에 우리가 진입을 한 거예요. 태풍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비가 평생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무지개도 뜨고 햇볕도 뜰 겁니다. 지금은 조금은 용기를 내서 다가가야 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인내하는 거요? 아니 뭐 인내가 뭐 저희가 뭐 땡볕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매수매도만 안 하면 되는 건데 감정적으로 이거 인내가 안 되면은 인생을 살면서 더 큰 위기도 많을 텐데 네.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기운 내시고 이제 뭐 포기를 떠나서 지친 걸 떠나서 무감각한 지경까지 오셨을 텐데 잘하셨어요. 대다수의 개미들이 털리고 있습니다. 우리 불개미들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서 수개월 혹은 수년일 수도 있어요. 그 보상에 대한 값을 정말 짜릿하게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